할렐루야. 오전에 좀 쉬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새해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죠. 한번 반복을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 간구는 교회를 향한 또 이 시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한데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직도 택한 자들이 땅끝에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다 아버지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십니다. 아직은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은 하나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택한 백성들이 땅끝에서부터 돌아오기까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그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2014년도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두 번째 소원.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기쁨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 양식을 갖다 주었느냐? 제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었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사는 뭐라 그랬어요? 힘. 그 사람이 사는 힘이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그 사람의 열정이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 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 일이 양식이셨어요. 즉 그것도 결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의 소원이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원이 뭐예요? 이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비행기가 뜰 때는 양역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속도. 그런데 그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진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균형. 균형. 그래서 성도는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째, 진리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3.1교회는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의 내용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책의 제목이 갖는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적이라 함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탐욕으로 흐르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는 누가 이끌어야 돼요? 말씀이 이끌고 그 말씀을 실제로 열어주는 성령께서 이끄는 인생, 교회가 될 때 인생은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상 3장을 보겠는데 자, 오늘 3장을 좀 볼까요?
1절, 본문은 10절까지, 10절부터 채택이 됐지만 오늘 3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잠깐 앞을 볼까요? 사무엘이 그러면 못 알아듣나요? 근데 왜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으로 수식을 시작했을까요? 아이 사무엘이. 그리고 또 볼까요? 19절. 사무엘이 어떻게 하매? 자라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라매. 자, 여기에는, 성경 기자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부분쯤 설명을 드릴 텐데, 아이 사무엘이라는 소개로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머물러 있고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요.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랐죠.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또 볼까요? 엘리는 아시는 대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추천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심판을 선언받았고 몰락해가는 집안입니다. 특별히 이 두 아들의 죄악은 굉장히 길이 남을 만큼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어요. 해서 그 모든 책임의 한복판에는 아버지로서 비껴갈 수가 없죠. 때문에 엘리는 이미 저물어가는 인생이에요. 몰락해가는 집안의 대표적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무엘이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죠? 이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엘리에게. 그리고 또 보십시다.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길 때. 이 교묘한 삼각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예속되기는 지금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가 하면 엘리 밑에서 자라고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수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삼각구도를 잘 이해하세요. 이 그림이 마지막에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구도일까를 봅니다. 우선 결론을 유보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했다 그 말이에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갖는 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진정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자연이 없었죠? 그 시대에 이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만 우선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감으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왕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뭐를 감기세요? 눈을 감기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질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잠자는 영에 빠졌어요. 무슨 잠에요? 깊은 어둠의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근데 1차적으로 타겟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눈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돌아다니면 엄청나게 힘들고 다칩니다. 사고 많이 겪습니다. 눈 감고 100m만 하면 가보세요. 옳게 갈 수 있나. 근데 그 시대가 그랬어요. 무서운 시대였어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1차적인 심판의 모습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도 끊어지고 목마름도 없어지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11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책이 되어버렸어요? 봉한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해석도 읽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12절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말 시대쯤 오늘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이 시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인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눈도 어두워져 갔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모든 총기가 사라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말 그대로 막장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드라마나 또 우리 언어 표현 가운데 막장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 시대가 막장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8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정말 지금 이 세상의 갈증과 기근은 물이 없어 빵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말씀이 없어 기근인데 더 불행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인식조차도 그 허기와 갈증조차도 잃어버렸다는데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성경기자가 이렇게 풀어갑니다. 2절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물론 생물학적인 육체의 변화에 따른 노안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표현은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잘못 행사했을 때 그의 육체적인 상태가 어땠나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뭘 먹고 죽기를 원했죠? 별미를 먹고 죽기를 원했어요.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눈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이런 생물학적인 눈의 침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눈의 어두운 묘사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던져져 있는가를 한 컷의 그림으로 포착하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의 상태는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이 깊은 잠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봉안책이 되었어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제 한편에 하나님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엘리의 예속도 있지만 어린 사무엘을 시대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켠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선 서론격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기름 떨어졌다고 바로 불이 꺼집니까? 불은 언제 꺼지죠? 기름 떨어져도 불은 꺼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뭘 태웁니까? 그렇죠. 심지를 태우고 심지가 완전히 제로서 연소될 때 불은 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말은 사실상 기름은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심지만 남았어요. 그 심지마저도 태워지면 이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시점에 이 등불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전히 복음이 담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할렐루야.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이제 제사장 또는 선지자의 수련생으로서 어린 나이에 수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부터 집혀서 그분을 간직하는, 등불을 간직하는 역할을 수련생으로서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등불은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에 조금 더 자세히 묘사되죠. 오늘 하나님의 등불이 주제는 아니겠으나 이 등불은 밤새 제사장들이 지켜야 됩니다.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 사이의 교대 임무가 원활하지 않으면 등불은 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게으를 때 등불이 꺼져요.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잘못할 때 등불이 꺼져요. 그리고 또 언제 꺼지느냐? 외부의 공격이 임할 때 등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3.1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2014년 한 해 동안에도 영적인 파수꾼의 사역을 끝까지 잘 위치해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을. 이때 자 보십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아주 재밌는 내용이,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이 대목 가지고 아이들 한두 번쯤은
가르쳤을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 오늘 9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세 번 불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번 부르시죠. 이제 이후에 10절 이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부르면 조금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자, 세 번 불렀어요. 세 번 불렀는데, 자, 첫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갔죠? 엘리에게로 갔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 다시 자라. 두 번째 부릅니다. 사무엘은 또 다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누워 자라. 세 번째 부릅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때서야 둔한 엘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 위해서 콜링하시는 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 가르쳐주는 대목을 잘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잘 보세요. 세 번째 불렀을 때도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엘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소명하시는 줄로 깨닫고 사무엘에게 뭘 가르쳐주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저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엘리가 가르쳐줘요.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 사무엘은 별로 추천할 만한 인물이 아닌 엘리에게 예속이 되었지만 누구를 섬기며 자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어요.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주경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의 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남긴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힘있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전체에 걸쳐서 이 3장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뭘 가진다고요? 사회성을 가진다.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드님을 육신의 몸을 입히어서 보낼 것을 계획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 못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어른은 모습으로 보내질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게다가 그 아기가 30년 동안은 감추어진 시간 속에 똑같이 부모 밑에서 일하고 부모 밑에서 키와 지혜가 어떻게 했어요? 자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가 찼을 때 서른쯤에 예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을 가진다? 사회성을 가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역사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명하셨어요. 그리고 뻥튀기는 기계에다가 막 돌려가지고 불 떼서 펑! 튀기게 해가지고 갑자기 어른을 만들어서 역사의 전면에 내놓았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 아마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인물일 겁니다. 어린 나이에 분명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이 역사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 뭘 겪어냈습니까? 사회성을 겪어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며? 잘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망을 덧뒤피우고 신뢰를 갖게 만들고 견고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볼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항상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할 때 쓰는 국가적 수식어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예요?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겁니까? 오랜 세월을 겪어내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를 갖는다? 사회성을 갖는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계획을 가지세요. 근데 그걸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긴 생애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준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영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오래된 영화라 2000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애니 기분 썬데이라는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계시네요.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좋은 영화는 좀 보세요. 여기에 이제 알파치노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잘 나가던 분인데 개인적인 인생으로는 실패작이에요. 그러다가 전 미국의 미식 그 풋볼 2연패를 한 아주 명문팀의 늙은 감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팀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옛날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3연패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각기 개인 플레이에 팀워크 엉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의 휴식 시간에 그 대기실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치노가 감독으로서 인생이건 풋볼이건 오차범위는 매우 작아서 반걸음 늦느냐 빠르냐에 따라서 승패가 뒤집어진다. 모든 것은 1인치 싸움이다. 여러분 이 1인치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주 이 대목의 그 연기를 미친 듯이 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든 것은 1인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1인치 싸움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것이 쌓여져서 승패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아마 영화를 다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영화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애니 기븐 썬데이라는 영화입니다. 알파치노의 연기 때문에
이 지루할 뻔했던 영화가 살아나요. 자,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2014년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못 읽으셨어도 괜찮아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금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3.1교회 성도로서 진정한 3.1운동을 해야 돼요. 구약 3장, 신약 1장. 그러면 1년이면 성경 1독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에 허기가 올 수 없어요. 금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합시다. 사무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엘리 밑에서, 별로 추천할 만한 인물이 안 되는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지도자로서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소명을 쫓아, 소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름이 무슨 속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회 속에서, 사회성을 통해 역사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이것을 늘 우리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되고 차곡차곡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보십시다. 4장 1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만.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네. 이스라엘.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로 시작이 됐죠? 말씀의 부재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장이 끝날 즈음 이스라엘 온 땅에 꺼져가고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도래되는 것을 우리가 꿈결처럼 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라 한 인물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소명하셔서 그를 그 칠흑 같은 어둠 역사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인치씩 자라게 만듭니다. 그 준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는 뒤로 젖혀둔 채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만 붙들고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이 다시 한번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집안의 심판과 몰락에 대한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무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서운 이야기의 내용을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엘리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더니 16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오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멈칫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상으로 받았던 엘리 집안의 몰락에 관한 무서운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 숙명적 관계에 맞닥뜨려졌습니다. 이제 얘기해야 돼요.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어린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내용에만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 오고 가는 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형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작 이 메시지는 누가 직접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까? 엘리가 직접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엘리가 누구에게 듣고 있죠? 사무엘에게 듣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당시 영적인 대표자인 엘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하여 듣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미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거를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말씀의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시대를 주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력을 가진 자가 주도합니다. 왜?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이시기 때문에? 이상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숫자를 크게 만드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 3.1교회가 이 시대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가 그 시대 앞에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엘리는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어린 순진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역사 앞에 세워지죠. 그리고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을 꿈결처럼 회복시키고 일으켜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의 말씀이 전하여지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권력이에요. 여러분, 금년이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130년째입니다. 130년째.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이 황폐했던 땅에 첫 발을 디딘 지가 130년째예요.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을 놓고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해 보면 판도가 있었어요. 언제 판도가 바뀌는가?
적어도 60년대, 70년대는 통합측의 합동측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충현교회, 영락교회. 적어도 그 시대는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그 교회 목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시대의 나침반이었어요. 시대의 방향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공감했고 인정했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잘못이기보다는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불과 얼마 있다가 판도가 또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강남 4인방의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누구인지 아시겠죠? 하영조 목사님, 오카논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제 이분들의 시대도 어느새 저물어 갔습니다. 즉 지난 10년 어간에 한국교회 영적인 기상도가 또 확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관된 원리 하나가 있어요. 항상 그 시대의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누가 붙들고 있었느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사람들한테 평판을 쌓아가고 인정이 되어가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공감하고 받아들일 때 그를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을 윌트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반드시 사회성을 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고 이상을 주고 약속을 했어도 그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퍼센트지 확률상 이 역사의 과제를 맡아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교회가 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거 하다 죽어도 멋진 목회하다 가는 것 이상의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3.1교회가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숫자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를 말해요. 이제는 우리 3.1교회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복음으로 이 민족교회 앞에 시대 앞에 어떻게 겸손히 쓰임받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먹은 말씀, 들은 말씀, 본 말씀, 열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이 말씀이 봉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해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해 민족교회 앞에 겸손히 작은 마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기도합시다. 2014년 새해가 이렇게 밝아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성경적 가치는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대적 부름 앞에 우리는 서야 되겠죠. 개인으로도 서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이 시대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빵이 없어 음식이 없어 기근이고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고 기갈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허기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증과 목마름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리의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봉한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성령의 깨우침과 이끄심을 통해서 시대의 부름 앞에 눈을 여는 교회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